나는 오늘 치즈볼을 만들려고 했다. 양푼에 찹쌀 호떡 믹스를 넣었다. 나는 우유를 넣고 나서야 알았다. 이번 치즈볼을 치즈전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반죽한 곳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치즈전을 만들기로 했다. 탄 부분은 따로 버렸다. 맛있네. 모양은 형편없인데.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딱 그렇게. 안에 치즈가 들어가 버리니까 쫙 늘어나네. 아, 그래. 원래는 치즈볼 만들려고 했는데 반죽을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전으로 만들었네. 호박 뭐 같아? 호박 그 범벅 호박 범벅 우리 예전에 제주도 음식 중에 호박 범벅 거답다. 아 호박 범벅이 아니라 고구마 범벅 고구마 범벅 그거 같아. 반죽을 잘해야 돼. 반죽을 잘해야 돼. 반죽을 못하다 보니까 전으로 온대. 다안 먹어도 돼. 아침에 이거 먹으니까 좀 느끼하긴 하다. 아침에. 계란은 맛보진 않습니다. 계란도만 이렇게 하네. 아니, 그냥 느끼하지? 느끼하네. 아.
땅 그만 먹었으면 좋죠. 그만 먹었어. 숟가락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세요.